아, 초코바이 원조 사이사이 배고플 때 언제나 스니커즈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라운드 경기는 전 딱 절반을 넘어서면서 한 명의 결승전 진출자 이훈열 선수를 만들어냈고요. 이제 또 한 명의 결승 진출자 박성준 선수가 먼저 3전 2선승제에서 1선승을 거둬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장에서 2세트 경기가 펼쳐지는데 일단은 맵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두 번째 전장은 루나 더 파이널입니다. 예, 1경기는 강민 선수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경기는 예, 2경기 경기 맵 루나 더 파이널 루나 시리즈는 박성준 선수에게 좋은 추억이 있는 맵입니다. 더블 넥서스를 하려고 하는 강민 선수를 상대로 네. 예, 기습 저글링 난입으로 아주 허무하게 예,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완승을 거둔 예, 네. 그런 경험이 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루나에서의 프로토스의 전략은 이제는 사실상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경기 때 박성준 선수가 거둔 완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세나 뭐 지금 경기 자체의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이 박성준 선수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강민 선수 특유의 뭐지? 이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두 번째 전장인 루나 더 파이널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1세트에서는요. 글쎄요. 예, 강민 선수가 강민 선수다운보다는 좀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이제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하는데 과연 2세트에서 박성준 선수에게 물음표를 띄울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1-0입니다. 박성준 선수와 강민 선수와 2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배고플 땐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의 배열들이 스니커즈 만났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1라운드 토너먼트 4강전입니다 1패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치어풀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대척보다 황제보다 야 이것도 굉장히 고발적인데 황제보다 화려한 천재보다 완벽한 투신보다 강력한 영보다 멋진 괴물보다 무서운 그 이상을 말한다 강민 선수 자 투신보다 강력함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강민 선수 자, 강민 선수를 맞섭니다. 투신이란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저우유저입니다. 박성준. 강민 선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과연 또 한 명의 결승을 진출자가 이번 세트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을 건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루나, 파이널입니다. 2세트로 들어오셨습니다. 11시에 박성준 선수의 크리뷰보입니다. 11시 5시 쪽에는 강민 선수의 넥서스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대각선으로 놓여있습니다. 루나 더 파이널 강민 선수는 이 맵에서 루나 시리즈의 맵에서 박성준 선수랑 한번 경기를 하면서 더블 넥서스를 시도하다가 패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준비해온 전략이 더블 넥서스라고 한다면은 그때와는 좀 다른 그 스타일의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경기를 무언가 이제 공격은 여러 번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박성준 선수의 선방에 다 막히면서 예, 경기를 좀 내준 그런 교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뭔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도 파이널을 나와서 소환을 하면서 네. 서치를 가고 있는 강민 선수의 프로브입니다. 역시 뭐 더블 넥서스를 통해서 안만한 자원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적의 어쨌든 몰아쳐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으면서 유닛을 쌓아가고 그 유닛으로 이제 경기를 끝내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강민 선수가 또 들고 온 모양인데 박성준 선수가 한번 공략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또 나가네요 프로브가. 또 나갑니다. 프로브 3시나 지금 뭔가에 동원되고 있는데요. 네. 자, 뭐 세 번째 나간 프로브는 세 번째 프로브가
예. 돌아왔나요, 다시? 뭐, 아직 나가지 않은 예. 예. 첫 번째 프로브가 바로 이 프로브고요. 그리고 예. 아래쪽으로 이제 두 번째 나간 프로브가 아래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프로브입니다. 상대방의 어쨌든 위치는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예,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을 지금 활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프로브를 둘씩이나 네. 서치를 보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상대방이 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자 하고. 하는 강민 선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싶습니다. 넥서스를 예. 짓는 위치죠? 가로, 세로 지역이 아니면 예, 그러니까 대각선이면 열이면 열 다 앞마당 가져갈 거다. 그러면 나도 더블 넥서스를 똑같이 앞마당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민 선수는 투 프로브 정찰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략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네. 상대방이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의 스타일을 좀 알다 보니까 스포닝 풀 빨리 지르고 빨리 좀 짓고 그다음에 공격적인 플레이로 나오게 된다면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넥서스보다 이제 포즈를 먼저 건설을 하면서 예, 포톤 캐논을 먼저 워프를 하는 예, 그런 시스템도 구사를 했겠죠. 자, 첫 번째 서치 아 트리플 해처입니다. 첫 번째 서치 같은 예. 저 프로브 설마, 예. 설마겠죠, 정말, 예. 그런데 왜 프로브가 하필 저 지역에 계속, 예, 그것도 딱 넥서스를 소환할 것 같은 지역에 계속 이러고 있는지, 예. 저그가 프로토스가 뭐 확장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맞상대를 해서, 뭐 지금 2시 앞쪽에 만들어주고 있죠? 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더 많은 확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 포부가 견제 개념으로 저 위치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글링인가요? 지금 2시 본진 지역 예. 쪽으로 가는 거. 예. 현실적으로 뭔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네, 그냥 지나쳐서 올라간 것 같고. 자, 일단 앞마당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선수. 예. 자, 들어가는 입구를 최대한 좀 좁혀놓고 있는 강민 선수 포즈와 게이트. 예, 포톤 캐논 한 개와 게이트, 그리고, 예, 포즈로, 완전하게 이제 벽을 쌓아놨죠. 예. 예, 저글링으로 뚫고 들어가기 좀 싫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자, 프로브가 이미 하나 나가서 그 박성준 선수의 본진이 있는데 또 하나의 프로브를 대각선으로 올려 보냅니다. 예. 순조로운데요, 강민 선수 지금까지는. 일단 대각선 위치에 상대방의 본진 지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 예, 네. 넥서스 먼저 소환하는 과감성도 좋았고 네, 상대방의 이번엔, 예. 또 태클을 또 파악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찰관 프로브가 예, 잡히는 시점에서 미네랄을 찍어서 두 번째 프로브가 본진 안에서 출발해서 딱 다시 입성을 하는 예, 저건이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프로브가 입성을 하는 그런 식의 아주 꼼꼼한 정찰도 보여준 말이죠. 예, 포톤 캐논 심시티도 상당히 좋고 배짱도 좀 부린 거거든요. 원래 캐논 두세 개 정도는 기본으로 건설을 하는데 예 하나 정도에서 멈추고 게이트웨이 바로 소환, 최대한 빠른 테크트리 확보 괜찮습니다. 강민 선수 지금까지는 네. 반면에 박성준 선수는 프로토스전 자신감의 표현인지 지금까지는 대단히 무난해요. 예. 네가 뭘 하든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일단 나 안마다 먹고 쓰리에 처리할 거다라는 이런 느낌이 짓거든요 지금까지는. 자,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가네요. 네. 스타게이트가 사실 먼저 올라가서 커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정찰해주고 또 그리고 또 본진 근처에 떠 있는 오버로드를 또 커세어로 쫓아내주면서 잡아내면서 예, 예 커세어를 생산하고 다크템플러 생산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 강민 선수는 특이하게 로보틱스를 먼저 짓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도 7시 앞마당 쪽에 처리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드라군 옵저버 같은데요. 사이버 네트스 코어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쯤? 아까는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 돌아가네요.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먼저 올라가고 3게이트 이은 예, 4게이트 추가 소환 이거는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군 옵저버가 사실상 앞마당 지역을 이렇게 빠르게 확보한 시점에서는 네. 같은 타이밍에 발휘될 수 있는 화력 중 최상급에 속하거든요. 예. 예. 자, 저걸린도 줄줄이 뛰어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라군 옵저버 같은 경우는 드라군 리버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를 정말 많이 괴롭히는 러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쉽게. 예.
계속 드라곤 옵저버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단 드라곤 리버입니다. 예. 네. 드라곤 리버 이후에 옵저버. 자, 7쪽 해철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스타에 올리고 있는 박성준. 아, 박성준 선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더블 넥서스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는 빠른 테크트를 확보를 하거나 멀티를 좀 더 다수를 일찍 가져가거나 둘 중 한 가지 선택은 해줘야 합니다. 네. 예, 해줘야 하는데 지금 좀 배짱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상대방은 리버를 갖춰서 나올 수가 예. 있거든요.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가 지어져 있는 상태. 강민.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뭐 질럿 6, 7 정도 섞어주면 저글링 뮤탈이라고 해서 드라곤 리버 드라곤 리버를 잡아낸다고 하는 보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강민 선수 또 독특한 운영을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죠. 드라곤 리버는 사실 예, 루나 시리즈 맵에서 거의 안 나왔던 전략인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저그를 상대로 특히나 예, 저그를 상대로 이렇게 로보틱스를 예, 빠르게 짓고 그 다음에 예, 리버를 엄청나게 빠르게 확보를 하면서 나오는 프로토스가 역대 없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에 셔틀이 앞서 가져갔는데 셔틀!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아, 예. 지금은 그동안 잘해왔었던 예.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예. 예. 야, 이러면서 자 박성준 선수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박성준 선수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다른 곳 개수 확장 기지에다가도 해철이 올렸고 말이죠. 그리고 뮤탈스크로 상대방의 병력들이 못 나오게 만든 다음에 예, 또 앞마당 쪽에 있는 프로브를 잡아주는 이런 성과까지 네. 어느 정도 박성준 선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강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 준비한 공격들을 준비를 해서 밖으로 지금 잘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스타게이트까지 올리고 예. 있는 강민 선수. 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 잡아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를. 예. 생각보다 많이 휘둘리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예. 크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있는 피해는 이것은 강민 선수로 하여금 마음먹은 대로 경기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정말 그야말로 태클을 제대로 거는 박성준 선수의 플레이일 수 있어요. 예, 본진의 프로브 피해, 안마당 프로브 피해, 그리고 저글링 뛰어갑니다. 7시 안마당 쪽에서까지 게스를 채취하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 지금 쓰리 게스죠. 자, 공이로 완성된 강민 선수. 아, 뭘 노리나요? 계속되는 위기인데요. 네, 자, 커세가 하나 나와서 공격하고 있는 분들 리버를 일단 잡아내는 박성준! 예. 네, 리버를 빨리 생산해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대방의 예. 가드 뮤탈스크를 보고 예, 스타게이트 두 개 올리면서 뮤탈스크에 대한 예, 극단적인 방어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볼 거는 다 봤다는 얘기예요. 와, 야, 저, 이거, 야, 무슨 프로토스? 이거 거의? 예. 박성준! 완전히 네. 예, 압도하는데요. 네. 강민 선수의 계산에서도 좀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타이밍을 예, 잡을 때 제대로 된 공격을 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그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뭔가 좀 예. 프로토스전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네. 추가로 꺼릴만도 한데 그대로 밀어붙여서 그러게 말입니다. 맞선대 예.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야 이건 진짜 강민 선수 허무함을 느낄 정도로 지금 박성준 선수의 벽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블 넥서스 강민의 더블 넥서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시전이 되었고 야. 드라곤 리버 체제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공격 타이밍이 한 번 더 안 나와요. 강민 선수가 뭘 한 건가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성준. 와 이거 이건 박성준 선수가 너무 잘하는 건데요. 예. 강민 선수의 노력들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순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마당 무력화 뮤탈스크 대기 중. 저글링과 뮤탈스크로 끝장을 내고 있는 박성준 선수 뮤탈스 속속들이 출발합니다. 다시 강민 선수의 준비된 그 독특하게 이제 준비된 그런 예, 운영에 비해서 너무 좀 무난하게 예, 박성준 선수의 승리로 끝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들죠. 아무래도 이런 것은
이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의 스타일이라든가 혹은 예, 프로토스의 어떤 전략적 맹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리버 탔는데 예. 예. 어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끝납니다. 박성준! 박성준 선수가 루어나더 파이널에서 강민 선수를 3-4 이정을 치르게 만듭니다. 박성준 선수 2-0으로 강민 선수 3-4 이정을 내려버립니다. 참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박성준 선수. 네. 강민 선수는 앞마당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를 최대한 빨리 올리면서 리버 확보 타이밍을 좀 앞당기고 네. 그다음에 예, 게이트웨이도 동시에 확보를 하면서 드라군 리버 체제로 상대방이 아예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한 반 타이밍 전에 상대방 앞마당이라든가 확장 쪽에 타격을 줄 생각이었는데 이 박성준 선수가 완벽하게 그 공격 자체를 막아버렸죠. 공격을 통해서 그 공격을 막아버렸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민 선수는 사실 예, 방어하는 데 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온 힘을 쏟은 예, 방어마저도 박성준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공격에 예, 무마가 되다 보니까 네. 아, 이번 경기를 이렇게 좀 아, 힘없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예, 두 경기를 딱 보고 난 다음 예, 드는 생각은 와, 박성준 프로토스 진짜 잘 잡네. 예, 이 생각이네요. 프로토스전 잘하는 선수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선수가 조용호 선수와 박태민 선수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는 예, 박성준 선수가 그 대열에 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 예, 엄지손가락이 딱 이렇게 치켜 올라갈 만한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확실히 저희 뭐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론적인 부분과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를 너무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앞마당을 먹든 말든 뭐 예, 3회 처리 가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거 보고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강민 선수가 일단 자원 먹으면 진짜 와 이런 전략을 쓰네요. 뭐 이런 감탄 어린 얘기가 나오게 할 만큼 경기 운영 잘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예, 진짜 박성준 선수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정말 예, 이 경기 뭐 좀 이대로 가면 진다라던가 아니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네. 자신감이 충천했어요.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맞상대하는 선수가 프로토스 강민 정도면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법도 한데 네. 박성준 선수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강민 선수 저우전 4연승이 2연패로 끊기게 됐고요. 박성준 선수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홍진호 선수와 이훈현 선수의 경기 1세트와 2세트 로나더 파이널과 러시아워에서 이훈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 홍진호 선수 3, 4위전. 두 번째 경기였었죠.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 역시 2세트로 끝이 났습니다. 1세트 레이더스월트 2에서 박성준 선수가 9분 40초, 2세트 로나더 파이널에서 박성준 선수가 12분 07초, 강민 선수를 3-4위전 내려보내면서 박성준 선수가 1라운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1라운드 이제 1라운드가 3-4위전과 결승전 한 라운드가 5주차 일정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결승전과 3-4위전을 남겨놓고 있게 됐습니다. 구도가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여러분께 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경기입니다. 홍진호 선수와 강민 선수가 3, 4위전을 펼치게 됩니다. 3전 2선승제 경기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6시 토요일에 세종 게임원들의 N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서바이버 1라운드 조별 풀리그 4주차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주의 이주영 선수와 김근맥 선수가 레이더서트 2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심성현 선수와 최수범 선수가 네올 AQM에서 그리고 H조 김성재 선수와 신정민 선수가 루나더 파이널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MC 게임 스타리 6차 시즌 우주배. 자, 1경기 조용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 2경기 이윤현 선수와 마재훈 선수, 3경기 홍준호 대 선태규, 4경기 서준호 대 김민구, 5경기 김정민 대 박정석 선수의 경기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반 일정을 딱 넘어서면 3, 4위전 결승전 구도가 나왔는데 네.
야,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 주차가 더해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여러분께서 1라운드 끝 과연 어떤 선수가 1라운드에서 승리를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까지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지. 그 참 스니커즈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달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지금 굉장히 쓴맛을 보는 선수가 좀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도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 말 그대로 올스타들의 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뭐 이윤열 선수 오늘 홍준호 선수를 상대로 아주 멋진 경기력 굉장히 터프한 경기력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고 이 강민 선수는 약간 박성준 선수에게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박성준 선수가 강민 선수의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프로토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경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강민 선수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니까 예. 3, 4위전에서 홍진호 선수 또 저그 아니겠습니까? 예, 홍진호 선수를 맞상대했을 때는 자신의 스타일 그대로 잘 보여주면서 아주 또 좋은 대결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1라운드 경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탈락된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도 서지훈, 홍진호, 이윤열, 박정석, 강민, 박용호, 이면 박성준 선수는 여러분께 계속 인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 항상 성원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여러분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노체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성 김동준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3, 4위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